프래그먼트는 하나의 픽셀을 렌더링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데이터입니다. 프래그먼트 쉐이더의 주 목적은 픽셀의 최종 컬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는 일반적으로 OpenGL의 모든 효과들이 발생하는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래그먼트 쉐이더 3D 씬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최종 픽셀 컬러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해당 컬러 값들이 결정된 후에 최종 결과물은 하나의 단계를 더 거치게 됩니다. 이 단계는 알파 테스트와 블렌딩 단계라고 불립니다. 이 단계에서는 프라그먼트의 해당 깊이나 값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최종 프라그먼트가 다른 오브젝트보다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체크하고 다른 오브젝트보다 뒤에 있는 프라그먼트는 즉시 폐기합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 알파 값을 확인하고 그에 맞춰 다른 오브젝트와 블렌딩합니다. 그래서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 픽셀 출력색이 계산되었더라도 최종 픽셀 컬러는 여러 개의 삼각형을 렌더링할 때 완전히 다른 색이 될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래픽 파이프라인은 꽤 복잡하고 많은 설정 가능한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제에서 우리는 벌텍스 쉐이더와 프래그먼트 쉐이더만 사용할 것입니다. 지오메트리 쉐이더는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기본 값만 남겨놓습니다. 무언가를 그리는 것은 시작하기 위해 먼저 OpenGL에게 입력 벌텍스 데이터를 주어야 합니다. OpenGL은 3D 그래픽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시한 모든 좌표는 3D 공간의 좌표입니다. OpenGL은 모든 3D 좌표를 화면상의 2D 픽셀로 간단히 변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OpenGL은 3D 좌표가 모든 3개의 축에서 값이 모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어야만 처리됩니다. 소위 노멀라이즈드 디바이스 코디네이트 범위라고 불리는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좌표들은 최종적으로 여러 번의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삼각형을 렌더링하기 때문에 우리는 3D 위치를 가지고 있는 3개의 정점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들을 앞서 말한 노멀라이즈드 디바이스 코디네이트로 마이너스 1에서의 범위 안에 플로트별로 정해야 합니다. OpenGL은 3D 공간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Z좌표가 0인 정점들을 이용해 2D 삼각형을 그립니다. 이 방법은 2D처럼 보이도록 삼각형의 깊이를 모두 같게 만듭니다. 버텍스 쉐이더에서 여러 번의 정점 좌표들이 처리가 되면 정점들이 노멀라이즈 디바이스 코디네이트 내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노멀라이즈 디바이스 코디네이트는 XYZ 값이 모두 마이너스에서 1 사이에 있는 작은 공간입니다. 이 영역 밖에 있는 모든 좌표들은 폐기되고 우리의 화면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아래에서 노멀라이즈드 디바이스 코디네이트의 명시는 삼각형을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화면 좌표와 달리 Y축이 양수인 곳은 화면의 뒤쪽을 향합니다. 그리고 0,0 좌표는 좌측 상단이 아니라 화면의 중앙을 나타냅니다. 모든 변환된 좌표들이 이 영역 내부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NDC 좌표는 GLBPUT 함수에 제공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BPUT 트랜스폼을 통해 스크린 스페이스 코디네이트 좌표로 변환됩니다. 최종 스크린 스페이스 코디네이트 좌표는 프라그먼트로 변환되어 프래그먼트 쉐이더의 입력 값이 됩니다. 정점 데이터가 정의되면 우리는 이 데이터를 그래픽 파이프라인의 첫 번째 단계인 버텍스 쉐이더에 전달합니다. GPU의 정점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의 메모리를 할당하고 OpenGL에 어떻게 메모리를 해석할 것인지 구성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그래픽 카드에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함으로써 이 작업이 완료됩니다. 그런 다음 벌텍스 쉐이더는 우리가 말한 만큼의 정점들을 메모리에서 처리합니다. 우리는 벌텍스 버퍼 오브젝트 VBO라고 불리는 것을 통해 이 메모리를 관리합니다. VBO는 많은 양의 정점들을 GPU 메모리상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버퍼 객체를 사용하면 한 번에 정점 데이터를 보내지 않아도 대량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그래픽카드로 전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CPU에서 그래픽카드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은 비교적 드뭅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보내야 합니다. 데이터가 그래픽카드의 메모리에 할당되기만 하면 벌텍스 쉐이더는 거의 즉각적으로 빠르게 정점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벌텍스 버퍼 오브젝트 VBO는 우리가 사용할 첫 번째 OpenGL 객체입니다. OpenGL의 모든 객체처럼 이 버퍼도 버퍼에 맞는 고유한 아이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젠 버퍼 함수를 사용하여 GL 버퍼 아이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Open GL은 많은 유형의 버퍼 객체를 가지고 있으며 VBO의 버퍼 유형은 GL 어레이 버퍼입니다. Open GL의 버퍼 유형이 다른 여러 가지 버퍼를 바인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생성된 버퍼를 GL 바인드 버퍼 함수를 사용하여 GL 어레이 버퍼로 바인딩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점부터 우리가 호출하는 모든 버퍼는 현재 바인딩된 버퍼 VBO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GL 버퍼 데이터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는 미리 정의된 정점 데이터를 버퍼의 메모리에 복사합니다. GL 버퍼 데이터 함수는 사용자가 정의한 데이터를 현재 바인딩된 버퍼에 복사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는 우리가 데이터를 복사하여 집어넣을 버퍼의 유형을 받습니다. 두 번째 파라미터는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의 크기를 받습니다. 간단히 size of 키워드를 써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파라미터는 우리가 보낼 실제 데이터를 받습니다. 네 번째 파라미터는 그래픽 카드가 주어진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을 봤습니다. 이것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삼각형의 위치 데이터는 모두 렌더링 호출 때마다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므로 GL 스태틱 들어가 가장 알맞습니다. 예를 들어 자주 바뀔 수 있는 데이터가 있을 경우 GL 다이나믹 들어 GL 스트림 들어 설정하면 그래픽 카드가 빠르게 쓸수 있는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현재까지 정점 데이터를 그래픽 카드의 메모리에 저장을 한 것입니다. 이 메모리는 VBO라고 불리는 벌텍스 버퍼 오브젝트가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벌텍스 쉐이더와 폴기먼트 쉐이더를 만들어 볼 것입니다. 벌텍스 쉐이더는 우리가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쉐이더 중 하나입니다. 현대 OpenGL에서는 무엇인가를 렌더링하기 전에 최소한 벌텍스 쉐이더와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세팅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삼각형을 그리기 위한 쉐이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두 개의 간단한 쉐이더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쉐이더 언어인 GLSL을 통해서 벌텍스 쉐이더를 작성하고 컴파일하여 우리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GLSL로 작성된 아주 기초적인 벌텍스 쉐이더의 코드를 볼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벌텍스 쉐이더에 인 키워드를 사용하여 모든 입력 정점 속성을 선언해야 합니다. 현재는 위치 데이터만 사용하므로 오직 하나의 정점 속성만 필요합니다. GLSL은 벡터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벡터는 4개 이하의 실수로 구성됩니다. 각 정점은 3D 좌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A4S라는 이름을 가진 103 타입 입력 변수를 생성합니다. 또한 레이아웃 코드를 통해 입력 변수의 로케이션을 설정합니다. 그래픽 프로그래밍에서 수학적인 개념을 상당히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공간에서의 위치 방향을 표현하고 유용한 수학적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GLSL의 벡터는 최대 크기가 4이고 각 값은 100x, 100y, 100g을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 값들은 공간에서의 좌표를 나타냅니다. 100W는 공간에서 위치를 나타내지 않고 Perspective Division이라고 불리는 데 쓰입니다. 벌텍스 쉐이더의 출력값을 설정하기 위해 미리 선언된 GL 포지션 변수에 위치 데이터를 줘야 합니다. 이 변수는 104 타입의 변수입니다. 메인 함수의 끝에 GL 포지션을 설정한 것은 벌텍스 쉐이더의 출력값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입력값은 크기가 3인 벡터이기 때문에 이것을 크기가 4인 벡터로 형 변환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103에서 104의 생성자 안에 추가하고 W 값을 1.0F로 설정하여 형 변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벌텍스 쉐이더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벌텍스 쉐이더입니다. 입력 데이터에 대해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고 간단히 쉐이더의 출력값으로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응용 프로그램에서 입력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Normalized Device Coordinator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입력 데이터를 OpenGL에 표시할 수 있는 영역 내에 있는 좌표로 변환해야 합니다. 벌텍스 쉐이더의 소스 코드입니다. 하지만 OpenGL의 쉐이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런타임 시에 쉐이더의 소스 코드를 동적으로 컴파일해야 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디를 참조하여 쉐이더 객체를 생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Vertex 쉐이더를 Unsigned Int 타입으로 저장하고 GL Create 쉐이더 함수를 사용하여 쉐이더를 생성해야 합니다. GL Create 쉐이더 함수의 파라미터로 우리가 생성한 쉐이더의 유형을 입력합니다. 우리는 Vertex 쉐이더를 생성하기 때문에 GL Vertex 쉐이더를 파라미터로 입력합니다. 쉐이더의 소스 코드를 쉐이더의 객체에 첨부한 후 쉐이더를 컴파일합니다. GL 쉐이더 소스 함수는 쉐이더를 컴파일하기 위해 쉐이더 객체를 첫 번째 파라미터로 받습니다. 두 번째 파라미터는 소스 코드가 몇 개의 문자열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값을 받습니다. 세 번째 파라미터는 벌텍스 쉐이더의 실제 소스 코드를 받고 네 번째 파라미터는 null로 남겨두겠습니다. GL 컴파일 쉐이더 함수를 호출한 후 컴파일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완료되지 않았다면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지 알수 있으며 그 오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컴파일 에러를 확인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공을 나타내는 정석 변수를 선언하고 에러 메시지를 담을 컨테이너를 선언합니다. 그런 다음 GL get 쉐이더 함수를 사용하여 컴파일이 성공했는지 확인합니다. 컴파일이 실패했다면 GL get 쉐이더 info log 함수를 통해 에러 메시지를 확인해야 하고 에러 메시지를 출력해야 합니다. 프라그먼트 쉐이더는 삼각형을 렌더링하기 위해 생성해야 할두 번째이자 마지막 쉐이더입니다. 프라그먼트 쉐이더는 픽셀의 출력 컬러 값을 계산해 주는 것에 관한 쉐이더입니다. 간단하기 위해서 프라그먼트 쉐이더는 항상 주황색을 출력하게 할 것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에서 컬러는 4개의 값을 리스트로 나타내줍니다. OpenGL이나 GLSL에서 컬러를 정의할 때각 값들의 채도를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을 1.0F, 녹색을 1.0F로 설정하면 두 가지 색을 혼합하여 노란색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프라그먼트 쉐이더는 오직 하나의 출력 변수를 필요로 합니다. 그 변수는 크기가 4인 벡터이고 우리가 스스로 계산해야 하는 최종 컬러를 정의합니다. 아웃 키워드를 사용하여 출력 값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프라그 컬러 변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다음은 출력 컬러의 104 타입으로 컬러를 줍니다. 불투명도를 나타내는 알파 값은 1.0으로 설정해 줍니다. 프라그먼트 쉐이더 컴파일은 벌텍스 쉐이더와 비슷합니다. GL 프라그먼트 쉐이더 상수를 쉐이더 타입으로 설정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두 개의 쉐이더는 지금 컴파일되었고 마지막으로 알려진 쉐이더 프로그램으로 두 개의 쉐이더 객체를 서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쉐이더 프로그램은 렌더링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쉐이더 프로그램 객체는 여러 쉐이더를 결합한 마지막 연결된 버전입니다. 컴파일된 쉐이더를 사용하기 위해 쉐이더들을 쉐이더 프로그램 객체로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오브젝트를 렌더링할 때이 쉐이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활성화된 쉐이더 프로그램 안에 쉐이더들은 렌더링 명령이 호출될 때 사용됩니다. 쉐이더들을 프로그램에 연결할 때각 쉐이더들의 출력 값을 다음 쉐이더의 입력 값으로 연결합니다. 출력과 입력이 일치하지 않으면 연결 오류가 발생합니다. GL Create 프로그램 함수는 프로그램을 생성하고 생성된 프로그램의 객체의 아이디를 나타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에 컴파일했던 쉐이더들을 프로그램 객체에 넣어줘야 합니다. 그런 다음은 GL Link 프로그램 함수를 사용하여 이들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쉐이더들을 프로그램에 붙이고 GL Link 프로그램 함수를 사용하여 연결해 줍니다. 결과는 GL Use 프로그램 함수를 호출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객체입니다. 이 프로그램 객체는 이 함수의 파라미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GL use 프로그램 함수를 호출한 이후에 모든 쉐이더와 렌더링 명령은 이 프로그램 객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쉐이더들을 프로그램 객체로 연결하고 나면 쉐이더 객체들은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방금 입력 정점 데이터를 GPU로 보냈고 GPU에서 정점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벌텍스 쉐이더와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통해 지시하였습니다. OpenGL은 메모리상의 정점 데이터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아직 모릅니다. 또한 정점 데이터를 벌텍스 쉐이더의 속성들과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OpenGL에게 이런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벌텍스 쉐이더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입력들을 정점 속성의 형식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유연성이 좋은 반면에 입력 데이터의 어느 부분이 벌텍스 쉐이더의 어떠한 정점 속성과 맞는지 직접 지정해야 줘야 합니다. 이는 렌더링 하기 전에 OpenGL의 정점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지정해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올해 벌텍스 버퍼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각 벌텍스 속성은 VB에 의해 관리되므로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받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받을 VBO는 GL 버텍스 어트리뷰트 포인트 함수를 호출할 때 GL 어레이 버퍼에 현재 바인딩된 VBO로 결정됩니다. GL 벌텍스 어트리뷰트 포인트 함수가 호출되기 전에 미리 정의된 VBO가 바인딩되어 있으므로 벌텍스 속성 0이 해당 벌텍스 정점과 연결됩니다. 이제 OpenGL이 벌텍스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지정했으므로 GL Enable 벌텍스 어트리뷰트 어레이 함수의 파라미터로 벌텍스 속성 로케이션을 전달하고 호출하여 벌텍스 속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벌텍스 속성은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설정이 된 후부터 벌텍스 버퍼 객체를 사용하여 벌텍스 데이터를 초기화하였고, 벌텍스 쉐이더와 프라그먼트 쉐이더를 셋업했습니다. 또한 OpenGL에게 벌텍스 데이터가 벌텍스 쉐이더의 벌텍스 속성에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OpenGL의 오브젝트를 그리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브젝트를 그려야 할 때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오브젝트들에 대해 신속한 적절한 버퍼 객체를 바인딩하는 것과 모든 벌텍스 속성들을 구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모든 상태 설정을 저장하고 이 객체를 바인딩하여 상태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벌텍스 어레이 오브젝트 VAO라고 불립니다. 벌텍스 버퍼 오브젝트와 같이 바인딩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벌텍스 속성 호출은 VAO 내에 적용됩니다. 이는 벌텍스 속성 포인터를 구성할 때 오직 한번 호출되기만 하고 오브젝트를 그려갈 때마다 해당 VAO를 바인딩하기만 하면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벌텍스 데이터와 속성들을 다른 VAO를 바인딩함으로써 손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설정은 모든 상태가 VAO 내부에 저장됩니다. VAO를 사용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GL bind buffer vertex array 함수를 사용하여 VAO를 바인딩하는 것입니다. 그 후부터 해당 VBO와 속성 포인터를 바인딩하고 VAO를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언바운딩 해야 합니다. 오브젝트를 그리려면 그 전에 간단히 원하는 세팅과 함께 VAO를 바인딩하기만 하면 됩니다. 코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브젝트를 그리기 위해 OpenGL의 GLDrawArray 함수를 적용해줍니다. 이 함수는 현재 활성화된 쉐이더, 이전에 정의된 벌텍스 속성 구성 VBO의 벌텍스 데이터를 사용하여 프리미티브를 그립니다. GLDrawArray 함수는 첫 번째 파라미터로 우리가 그리려는 OpenGL 프리미티브 유형을 지정합니다. 우리는 삼각형을 그리고자 하기 때문에 GLTriangles로 지정합니다. 두 번째 파라미터는 벌텍스 배열의 시작 인덱스를 지정합니다. 우리는 0으로 지정했습니다. 마지막 파라미터는 몇 개의 벌텍스를 그리기 원하는지를 지정합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삼각형을 그리기 때문에 3개의 정점 3입니다. 이로써 삼각형의 윈도우에 출력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